안녕하세요. 우리 또 어르신분들을 위한 레슨을 또 해보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걱정 말아요 그대 여론이 안 좋죠.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우리 전인권 할아버지가 표절을 했는데 자꾸 자기 곡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좀 인정을 하시면 좋은데. 자,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왜 골랐느냐, 이 노래 인트로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노래 인트로 뭐 이렇게 치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고자 이 노래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16스트럼을 연습하시기 이제 연습하시라고, 네, 바레코드도 연습하시라고 이 노래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럼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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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에요. 자, 우리 A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1, A 그냥 이렇게 잡는 세 손가락 이렇게, A 이렇게 잡죠? 2, 3, 4번 줄에 2번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해볼게요. 1, 2, 3, 4. 쉽죠? 그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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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1, 2, 1에서 1, 2 한 다음에 3에서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코드가 처음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에 A, E, F샵 마이너, A. 자, F샵 마이너 어떻게 잡죠? 여기에서 F에서 자, F 바레코드에서 얘 중지를 빼면 마이너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옆으로 오면은 F샵 마이너가 됩니다. 근데 F샵 마이너 7은 사실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 떼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F샵 마이너 7이 되는데 그냥 F샵 마이너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럼 해볼게요. 3, 4.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A.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거기 지금 노래합시다 지나서 자, 우리 함께 거기서부터 해볼게요. 우리 함께 거기는 D하고 E예요. 우리 함께 그 다음에 E 합시다. 그 다음에 A 서스포거든요. 원래 자, A 서스포는 여기 A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2번에 2번 줄에 3번 그러면은 A 서스포 두 마디 아 두 박자 그 다음에 A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네 마디 해볼게요. 3, 4.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D 한마디. 이번 한마디에요. 2, 3, 4. 그대 아픈 거기요. 3, 4. 그대 아픈 기억들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7이 나와요. 이것도 바레코드로 잡으면 되는데 자, 여기 B 마이너 우리 했었던 예전에 B 마이너 제 레슨 다른 뭐 테일러 스위프트 영상에서도 그랬었지만 B 마이너 많이 나오죠.
여기가 B니까 요 모양에서 1, 2 그대로 옮겨 오시면은 C샵 마이너가 되는데 여기에서 새끼손가락을 빼주시면은 C샵 마이너 7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D 그대 아픔 거기서부터 해보면은 그대 그대 아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거기요 거기는 자 처음에 F샵 마이너 그대 가슴에 깊이 E F샵 마이너 E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처음에 F샵 마이너 그대 1, 2 그 다음에 E, 3, 4 자 이 마이너 7 플랫 5라는 거는요 half diminished라고도 하는데 자 5번 줄에 폼이 5번 줄에 루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D 샵이거든요 그럼 D 샵이 어디면 여기 6번 5번 줄에 6번 여기가 루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자 여기서 줄을 하나 건너 뛰세요 그 아랫줄 3번 줄에 6번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약지로 여기 7번 4번 줄에 7번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에 7번 나머지 두 줄은 안 쳐요 여기 네 개만 그러면 거기 해볼게요. 그대 가슴에 다음에 B7. 자, B7 어떻게 잡냐면요. 여기 중지로 5번 줄에 2번, 1번 여기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1번, 3번 줄에 2번. 그다음에 맨 밑에 1번 줄에 2번을 새끼손가락으로 6번 줄 안 치고요 여기서는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만 쳐주시면 되죠 자, 이 스트럼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연주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마디 지나간 것은 여기 해볼게요 A하고 E가 나와요 자, A 두 박자 E 두 박자 그다음에 자 F 샵 마이너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A 서스 4 그다음에 A 서스 4 그다음에 A E 똑같이 너나니에게 자 여기 F샵 마이너 C샵 마이너 7 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자 여기 A 서스 4 말해요 A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다음에 키가 바뀝니다. 원래는 아르페지오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노래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
네, 아무튼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나오는 건데 저는 지금 리듬 연습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스트럼으로 치시면 돼요.